중국 태화동에 있는 한 연못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토캠핑장과 산책로가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요. 무슨 일인지 배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연못에 둥둥 떠 있습니다. 중구 태화동 태화연에서 흰 떡붕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떡붕어가 연못에 떠오르기 시작한 건 닷새 전인 지난 11일입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연못 전체에 수백 마리로 추정됩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은 금요일부터 고기가 몇 마리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제도 한 수십 마리가 떠올랐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곳은 1945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던 농업용 저수지인데 지난 2018년 오토캠핑장이 조성된 뒤에는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일단 폐사한 물고기가 늘어나면 악취를 풍길 수 있어 매일 수십 마리씩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악취가 발생하고 이제 산책객들이 민원이 올 수가 있으니까 전부 전량 수거를 할 생각입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땅 파고 묻을 생각입니다. 태화연으로 유입되는 물길은 오토캠핑장과 이파산, 테크노파크 방향 등 모두 세 곳. 중구는 혹시 오염물질이 유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어류 중 붕어류만 폐사한 점에서 오염물질 유입보다는 서식환경 악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니까 물이 바위를 섞이니까 한편 태화연에는 3, 4년 전에도 녹조와 더위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